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동점인 양팀 오늘 경기 이제 3쿼터로 접어들겠고요. 자, 서울 삼성 썬더스의 선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채슬과 임동섭, 문태영, 라틀레프 그리고 크레이기 함께 뛰고 있는 삼성의 3쿼터입니다. 마이클 크레이 다시 맥스네스와의 승부. 일단 뒤로 빼줬고 골 밑으로 라틀레프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로드 벤슨이 맞고 있고요. 뛰어들어오는 문태영입니다. 그리고 아~ 3쿼터의 첫 득점. 패스가 좋았어요. 네. 막 커팅도 좋았지만 네.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자, 좋은 호흡과 움직임을 보여줘봤던 라틀레프 그리고 문태영이었습니다. 자, 원주 동부 댄슨과 허웅, 김현호, 윤호영 그리고 맥키네스입니다. 맥키네스 라인 뒤에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3개째 웬델 맥키네스. 또 맥키닉 선수가 이제 3점으로 푸나요? 아, 그러네요. 오늘 어느 팀의 19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맥키네스. 라틀레프의 미들레인지 다시 한 점차. 라틀레프 선수의 미들레인지는 굉장히 정확해요. 아, 네. 오늘 라틀레프도 19점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쿼터가 시작되면서 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맥키네스, 맥키네스, 맥키네스 21점째. 어렵게 던지는데 쉽게 들어가요. 자, 47대 46에서 김태술도 다시 득점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8점째. 김현호 계속 살짝 속이고 빼줍니다. 로드맨슨이 다시 넘겨줬고요. 윤호영이 찔러줬습니다. 바운스 패스 이후에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자, 맥키네스가 일단 석점으로 포문을 열었고요. 3쿼터 아, 크레이그 선수도 맥키네스의 득점을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키네스 선수가 몇 점을 지금 3점을 지금 19점이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21득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맥키네스가 자, 홈 다시 맥키네스가 높게 뛰어줍니다. 벤슨 자, 어렵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조금 높았어요. 네. 오늘 로드맨스도 11점을 기록 중이고요. 5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한 점차 시속 게임에서 조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삼성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김태수 앞에 최성모였고 임동섭, 문태영 빼줬고 라인 뒤 크레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리바운드를 지켜내는 문태영, 크레이 그리고 라틀레프 골밑, 골밑에서 라틀레프 50대 47 다시 석점차. 이 크레이그 선수가요 가끔 패스하는 거 보면 아주 쉽게 툭 던지는데 네. 그게 전부 어시스트로 연결이 그렇죠. 상당히 영리한 패스가 네. 나왔어요. 자, 라틀레프 이번에는 속이는 과정에서 트래블링. 가끔 맥키네스 선수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상당히 무섭거든요. 자, 지금은 트래블링으로 다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받자마자 넘겨줬고 라틀레프의 득점을 도왔던 크레이기 패스입니다. 아주 쉽게 패스해요. 네. 근데 저런 패스를 하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득점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시야까지 자랑을 해봤던 크레이기입니다. 자, 석점 차에서 다시 크레이기에게 공이 전달됐습니다. 자, 빙글 돌았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기! 크레이기의 후반전 첫 득점, 15점째. 다시 맥키네스입니다. 골밑. 하지만 실패. 크레이기 몰고 나옵니다. 성큼성큼. 자, 그러나 올라가기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아, 후반전은 이 머리띠를 안 하고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마이클 크레이기고요. 네, 작전타임이 요청되는군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아주 그 심을 툭 치면서 심을 부딪히는 걸 역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그 스피드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참 많은 뭐 유명했던 선수가 비교가 되고 있긴 하지만 크레이 선수만의 어떤 특출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웨이트가 좋은 선수가 아주 그 스핀 무브 같은 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단 말이죠. 네. 패스하는 것도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마이클 크레이크와 웬델 맥퀸의 대결로도 압축이 됐던 경기인데 그만큼 더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일단 공점으로 마무리가 됐던 전반전에 이어서 지금은 5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1인 다역 다재다능한 모습을 최근 4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크레이크인데 지금 이제, 사진이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선수는 네. 어깨도 좋지만 배도 네. 조금 나오긴 나와요. 지금 오른손에 농구공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이 미식축구 네. 아메리칸 풋볼이죠. 그렇죠. NFL에서 쓰는 이 볼을 들고 있는 장면인데 아, 참 그만큼 참 다재다능한 모습들 아, 참 기본기를 비롯해서 네. 참 멋진 모습들이 있는데 랩도 상당히 잘한다고 해요. 오늘 박신영 아나운서와 함께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만나보시죠. You know what I'm saying? Anytime. You know what I mean? Good to get a little freestyle going. You know what I'm saying? What ain't no camera out here, so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Oh yeah, see look, you know what I'm saying? Give a shout out, you know what I'm saying? Shout out to the host, she's doing her thing, baby. So, I mean, he's, Mekas, he's a great player. I have nothing bad to say about my guy. Gotta match with what I do, and if he don't, then I'ma do what he do and what I do, I'ma do it, because this is what I do, you know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 Was that a rap? No. 그냥 말도 빨리 하네요. 참 상당히 흥겨운 흥부자 크레이그의 또 인터뷰와 랩을 만나봤는데 참 경기 중에도 그렇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좀 어떤 좀 순둥이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한번 좀 91년생입니다. 네. 재밌게 네. 아주 귀엽게 놀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마이클 크레이그 그리고 웬더 맥네스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희가 크끼리 그리고 뭐 맥키네스는 뭐 맥불소였나요? 네. 동물로 이제 좀 비유를 해봤는데 두 선수 모두 참 여러 가지 별명도 많은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맥키네스가 전달해줬습니다. 로드 벤슨 아키네스를 피한 선수 맞지만 어느 팀의 크레이그 리바운드 살짝 공을 놓쳤는데 넘겨줬습니다. 임동섭 붙여놓고 던집니다. 석점 통합합니다. 네. 임동섭 57대 47 10점 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그 3점 하나가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유효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임동섭 선수가 자 최선과 공을 다투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동부가 이 점차가 나는 거는 벤슨 선수나 다른 선수가 저 슈팅을 할 때 네. 리바운드 존에 동부 선수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높이에 있어서는 이 원주 동부가 상당히 좀 리그에서 참 평균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삼성의 리바운드가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항상 그 오펜스 리바운드 존에 있는 그 선수가 자기네 팀메이트가 쏠 때는 항상 그 리바운드 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지금은 지금 최성모 선수가 예. 혼자 리바운드 존에 들어가 있대요. 예. 일단 동부의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만 참 그런 높이에서의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맥키네스가 밀고 갔지만 야 실패해요. 라틀리프 직접 올라갑니다. 넘겨줬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두 명 사이 크레이그의 득점 19점째 그리고 12점 차로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 최성모 지금 김태술 선수의 파울이었고 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점들이 지금 득점에 연결될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높이가 역시 문제죠. 네, 지금 국내 선수 외에 네. 맥키니스하고 벤슨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시 맥키네스 넘겨줍니다. 허웅 자 두 명에게 바로 막혔었는데 뒤로 나오고 차트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아요. 외곽이 터졌어요. 네. 최성범 저렇게 이제 국내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뿐이지 네. 안에서만 갖고는 뭐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자 두 점으로 59대 40 다시 10점 차입니다. 임동섭 라클리프에게 빼줬고 김태슬이 외곽에서 석점 좀 짧았어요. 리바운드 다섯 흘러나갑니다. 동부의 볼.
자, 하지만 이 열려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봤던 또 삼성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벤슨 선수하고 맥키니스 선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벤슨 선수가 외곽에서 공격하면 맥키니스가 오펜스 리바운드 들어가야 되고, 예. 아 맥키니스 선수가 벤슨에 네.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지금 공격할 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네. 소음인데 정면에서 던져 맞습니다. 허우 실패하지만 맥키니스의 공격 리바운드 저렇게 오펜스 리바운드가 돼야 된대요. 자, 자 이번엔 맥키니스가 크레이그를 이겨내 봤습니다. 다시 크레이 지금은 파울로 끊고 있습니다. 이준의 첫 번째 게임 마칩니다. 8점 차로 자 지금도 참 치열한 다툼이에요. 자 일단은 뭐 벤슨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맥키니스가 떠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이준의 유파울이에요. 아 지금은 네 판정이 지금 예 유파울로 지금 변경이 됐군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와 공격권을 모두 가져가게 될 상황인데 우리들은 경기하고 공격권이죠. 유파울이 선언되면서 마이클 크레이기 자유투 투샷을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맥키니스는 23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득점으로 크레이크 20점째를 완성을 시킵니다. 모두 들어가면서 다시 10점 차가 됐고요. 삼성의 공격권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이제 빠른 공격에 의한 유파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아, 네. 자, 정조국 씨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잠시 실내 체육관이고요. 정조국 선수로 해야겠죠. 아들하고 네. 농구장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네.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채순이 직접 합니다. 골밑까지 실패했다. 라틀리프. 라틀리프가 날아올라 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자.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지금 자, 돌아 나오는 걸 끝까지 따라 붙어봤던 라틀리프. 벤슨 선수는 예측을 못했어요. 라틀리프 선수가 뛰어나올지. 자 이렇게 벤슨의 파울까지. 그리고 추가 자유투 라틀리프. 아 성공이에요. 64대 51. 자 13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동점으로 지금 시작을 했던 3쿼터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라틀리프가 최근 7경기 연속 더블 더블로 행진을 그렇죠. 이어가고 있어요 기록을. 자 더블팀을 피해서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 맥키니스 실패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벤슨 다시 치열합니다. 두 명 사이 빼줬고요. 좌중간으로 짧아 걸렸어요. 많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삼성 아~ 높은 패스가 아쉽게 연결되지 않았고 이번엔 로드 벤슨이 받아 넣었고 야! 마무리를 짓습니다. 안전하게 11점 차.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 파울입니다. 자, 허웅 선수 기반식이었고요. 이게 동부에는 이제 국내 선수 득점이 가세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짚어주신 그대로 자, 허웅 선수 초반에 있었던 이 2득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호영과 김규성 선수도 각각 넉점씩입니다. 허웅 선수 사실 뭐 한 에버리지 한 10득점이란 네. 말이죠. 이제 자기 득점을 가져가줘야죠. 물론 아, 앞으로 이제 4쿼터가 남았지만은 예. 사실 이제 저럴 때 이제 한두 개의 3점이 좀 터져지면은 금세 자기 포인트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예. 자, 벤슨의 13점, 마이크네스의 23점을 제외하고는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윤태영의 예. 자유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태훈 6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1구 실패. 2구는 정확하게
원주 동부는 이미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3쿼터는 3분 30여 초가 남아 있고요. 김현호 앞에 라클리프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빠져 나옵니다. 하지만 크리게 스틸. 임동섭에게 전달됩니다. 벤슨을 피해가 뒤로 넘겨줘 봤는데 뒤엉켰습니다. 그럼 벤슨 선수 선방이네요. 네. 지금 벤슨의 어떤 위력을 느껴볼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종섭 선수인데 벤슨 선수를 의식해서 백패스를 네. 안 되는 게 잘 안 됐어요. 자, 일단 그쪽에게 또 전광석 코치 지금 공을 빼앗아냈고 달려가는 임종섭 선수를 좀 잘 봐줬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스틸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박지현 파울입니다. 자, 지금은 천기범 선수도 팀이 되어 온 한번 선수였었는데 박지현 선수를 막는 과정에 생긴 것 같지만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하나의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죠. 네, 김창모 선수가 또 투입되고 있는 동부고요. 김현우를 빼줍니다. 김창모 선수도 사실 그 동부의 이제 마당새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예. 준비해주고 열심히 달려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창모가 받아냈고 천기범과의 매첩이었는데 다시 뒤로 빼줍니다. 이어받았습니다. 김창모 골밑 돌아나왔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김태슬 높게 가는 패스. 정말 아쉬워하는 두 선수인데요. 뭐 사실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오다 보면 아주 뭐 밥상을 잘 차려줄 수 만큼은 없다는 네, 얘기죠. 네. 가끔 저런 게 나올 수 네. 있습니다. 맥크넷 다시 박지현 벌어졌고요. 박준이 들어가다면 실패인데 자 흘러나갑니다. 이번에는 빈 공간을 직접 활용을 해봤던 박지현 선수인데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급했어. 네. 2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3쿼터 계속해서 12점 차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벌어지면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자, 하지만 라틀리프가 깨끗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두 점을 더 벌려놨습니다. 67대 53. 자, 오늘 19점째 라틀리프입니다. 자기 두 점은 그냥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맥크네스 다시 크레이크와 저렇게 몰리면은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나오죠. 했지만 천기범의 스틸입니다. 다시 크레잉 맥크네스 앞에 놓고 더듬습니다. 밖으로 열어줬고요. 임동석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짧았고 리바운드 라틀리프 다시 공격 리바운드 높게 띄워줬고요. 크레잉 골밑까지 접근 떼줍니다. 김채설 다시 열어줬습니다. 다시 오픈 찬스 석점 임동석 꽂혔습니다. 70대 53. 자, 지금은 타임을 부르려고 그랬으면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어차피 부를 거면 좀 빨리 불렀으면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 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야, 오늘 참 어떤 국내 선수들의 역할 그리고 외곽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임동섭 선수가 석점 3개째를 지금 꽂아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삼성에는 라틀리프와 크닉 선수 외에 김태수 네. 선수, 임동섭 선수, 문태영 선수 득점을 가설했지만은 네. 동부에서는 아, 최성모 선수 득점 외에는 국내에서는 득점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네. 3쿼터에. 아,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크레이크 선수는 또 경기 전에 상당히 또 흥의 겨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it happens, you know. I can't, it's not about going out and scoring or rebounding, it's about winning. And they won the game, so I take my hat off to them because they're a really good team. But that game, our team, we didn't really shoot well from the three-point line. And I think that was our biggest downfall of that game. So if we come out and shoot the ball well, and I think we'll be fine. Oh, hey, you know, hey, I get on the mic, you know what I'm saying, anytime, you know what I mean? Get a little freestyle going, you know what I'm saying? There ain't no camera out here, so you know what I'm saying? The cameras are looking at you. Yeah, see, one over there. Oh yeah. See, look, you know what I'm saying? Give a shout out, you know what I'm saying? Shout out to the host, she doing her thing, baby. Gotta match with what I do, and if he don't, then I'm gonna do what he doing, what I do, I'm gonna do it, because this is what I do. You know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
Was that a rap? No. Ah, Craig 선수의 아 정말 저런 흥이 넘치는 모습들도 봤고요. 아, 상당히 카메라를 찾는 MC 크레이그의 모습이었어요. 재밌는 선수. 자, 크레이그 같은 선수가 참 네, 소속이 되어 있다면 참 여러 가지로 참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두 선수가 항상 득점을 안정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국내 선수도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장점이 네. 일단 있고요. 김현우가 팝니다. 넘겨지는 과정 하지만 다시 빼앗깁니다. 턴오버가 나왔어요. 작전 타임 이후에 턴오버 그리고 김태술 임동섭 1분여가 남아요. 지금 다시 박지원의 스틸. 자 만의 득점이 나올까요. 자 맥키네스 크레이크와 다시 승부합니다. 맥키네스 이번엔 돌아 나옵니다. 실패 빠져 나오는 볼을 다시 크레이크 마이클 크레이크 펄 잘 들어내냅니다. 자 지금은 이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는 크레이크 선수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득점에 연결을 시켜야지 예.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자 김현을 앞에 놓고 뒤에서 맥키네스가 한번 날아올라 봤는데 자 자유투를 얻어낸 마이클 크레이크입니다. 자 순식간에 또 속도가 좀 빨라지는 느낌의 크레이크 선수입니다. 자 두 명 사이 맥키네스 팔은 허공을 갈랐고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킨 크레이기입니다. 22득점째. 뭐 득점이 거의 비슷해지고 네. 있어요. 이거 하나 더 들어가면 동점이 돼요. 두 선수의 대결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자, 2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40여 초 남아있는 양팀의 3쿼터입니다. 71대 53. 자, 맨슨 걸어줍니다. 박지현. 자, 다시 코너에서 이어봤습니다. 좋아집니다. 맥키네스. 자, 샷클락 흘러가고 있고요. 자, 돌파! 그러나 아, 그 뒤에 로드 벤슨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3강에도 라클레스가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연이은 덩크쇼. 73대 55. 아, 저게 이제 빠른 공부를 구사하는 거 당하는 네. 케이스란 말이죠. 네. 미스매치가 된 상태에서. 순간 네. 허를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맥키네스, 크레이기 막아 세워봤지만 다시 뚫고 득점. 73대 57. 자 이제 10초도 남지 않아 있는 양팀의 3쿼터입니다. 자 김재열 선수가 마무리하길 할 겁니다. 네. 보자 끝 패스 하지만 벤슨의 팔에 걸렸습니다. 먼 거리 벤슨이 던져보는데 네, 너무 맞습니다. 자 동점으로 시작을 했던 3쿼터인데 73대 57 스코어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수 득점 외에 국내 선수가 득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동부가 네. 오늘 3쿼터에는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오늘 양 팀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3쿼터에는 김주성 선수를 조금 기용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김주성 선수를 4쿼터를 위해서 맡겨줬단 말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10분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